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오늘도 킹덤 러쉬 영웅 모드 하나 둘셋 깨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일반 모드로 돌아가서 나머지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영웅 모드로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 모드 하나 더 있죠. 강철 모드.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영웅을 쓸 수가 있어요. 무지막지한 윈터송을 써야 되나? 누가 좋을까요? 토르 써볼까? 토르? 네, 순서대로 씁시다. 잉바르 베어클로 선조소한 곰 변신을 할수 있는 이런 친구부터 써보도록 하죠. 영웅 모드에서 영웅을 쓸수 있다니 너무나 쉬운 거 아니야 그럼? 아이고, 그냥 윈터송이 나와버렸네. 그냥 윈터송 씁시다. 아, 그리고 어디가 좋을까요? 일단 통과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좀 끌어주긴 해야 되고, 여기 오는 애들은 그게 많으니까 법사로 하죠. 그리고 윈터송이 가서 경험치를 좀 벌어줘야지. 공격을 해야 경험치가 생기잖아요. 야, 네가 몸빵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우, 열심히 싸운다. 죽겠다, 죽겠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파이팅을 좀 하자. 레벨 올랐고 마법을 쓰니까 뭐 전혀 힘쓸 수 없죠. 뭐다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뭐 대충 다 불러도 될것 같은데. 윈터송이 잘 싸우죠? 광역 마법 좋고요. 이런 데다 마법사를 일단 좀더 깔아줘야겠다. 저걸 너무 불렀나? 일단은 위험하니까 불쇼를 한번 해줬고요. 어우, 해골이 미친 듯이 나오네요. 이 해골을 양쪽에서 좀 동시에 앞뒷면을 구워줍시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일단 198원이 필요하고 윈터송이 저기서 몸빵하고 있고요. 역시 마법사가 짜세긴 하구만. 거의 반병신이 돼서 왔죠? 빨리빨리 구로 돈좀 봅시다. 이렇게 하나만 더 깔아주면 아예 넘어오질 못하지 않을까요? 288원이 필요한데, 오케이. 발빠르게 훅 들어온 애들은 또 조심 좀 해줘야 돼요. 아차하는 사이에 그냥 쑥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330원 뭐였나요? 무장 강도들이 쏙쏙 잘 들어오네. 근데 자, 일단 테슬라는 깔았는데 아직 지지미가 없어. 쑥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정리해줬고요. 여기 앞뒤로 한 번에 구워주는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문제 없겠죠. 그리고 어디다가 업그레이드를 해줄까? 새로 까는 게더 좋긴 한데, 데미지상.
왠지 업그레이드 해야지 나중에 더센 마법도 쓸수있고그러니까업그레이드하고싶잖아자삼중지짐이갑니다윈터송레벨이잘안오르는데이제적군이앞으로못와가지고윈터송이저쪽에가서마법잘통하게해주자윈터송이라면할수있지마법사잖아얼려버렸고저기상중지짐이가되려면좀걸리겠는데요야여기를통과를못하게하네아예근데저뒤가뚫리는거아니야윈터송없는곳안녕히계세요여러분볼필요는없볼필요까지는없었나이쪽이위험하네아역시윈터송이야마법한방에가면다죽네다죽어개쩌는마법을보여드렸고요사기영웅이많지만윈터송이특히사기인것같아마법이너무좋아특히까다로운놈들이방어력있고이런놈들인데물론마법사를많이깔면되지만마법사타워가비싸잖아요요걸업그레이드해볼까요윈터송도직업을잃어버렸네좀센걸로세우자편안역시영웅이야윈터커밍하시죠삼중지짐이로지져지고나서는뭐거의바삭해졌군요바삭바삭해져버렸어뭔가할생각을못하네원샷원킬을아까위로보낼까둘다해도좋은데일단뒤로보냅시다저쪽이뚫리려고그러네그건안되죠아여기서좀놀다보면은법사한테맞아가지고오래살지못할것이야다시뒤로돌아가기도하고개꿀잼이죠그냥아윈터송이공격을안하니까레벨이안오르잖아좀뒤로보내주시고좋아요편안영웅하나의난이도가이렇게다운이되는거의몰카수준이죠좀있으면10렙찍겠구만방어력좀올려줄까혹시뚫릴까봐뚫릴것같진않은데얘네들은테슬라지지미로찢어줄까로켓을쏘자전통적인로켓으로그러는게좋을것같아요너빨리10렙찍어만렙은찍어줘야지여기는쑥쑥뚫리지만되게전통적인방식으로하도록하죠그래서여기집중포화하고미사일날리고그런식으로윈터송은또100쏘고왜100쏘인가나네가좀더내려가면은
너무 편안한데? 이거 영웅 모드 맞아? 와, 마법 센 거 봐. 이걸 다 죽여 한 방에. 영웅이 너무나 사기인 것. 영웅이 타워보다 더 세요. 적당히 세야 말이지. 야, 근데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미사일도 잠깐씩 날려주면서 혹시 빠져나가는 뒤를 대비해주는 그런 작전이죠. 여기는 뭐 여기 세 번 지져줘서 통과할 놈 없고요. 혹시 모르니까 시간 좀 끌어줄까? 세 번 지져주는데 어떻게 통과를 해? 아, 뭐 좀 세 보이는 놈들도 뭐 좀도 멋이죠? 이 마지막 웨이브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영웅 모드라고? 아, 좀 너무했군요. 뭐가 너무했다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했어요. 저기 누구 통과하나? 누구 통과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거참 좀 너무하는구만. 윈터 속 마무리해라. 아, 얘네가 길거리로 안 나와가지고 마법에 안 맞았어. 이게 영웅 모드라고요? 역시 영웅 하나가 좀 너무 사기인 것 같아요. 아, 여기를 해봤는데 영웅이 공중병력을 때릴 수 있는 영웅이 좋겠어요. 그럼 결국 윈터송이잖아. 아, 좀 맨날 러냐? 원거리를 해야 돼. 이그누스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그누스 갈까요? 공중병력이 있어가지고 영웅으로 꿀을 빨려면 공중으로도 꿀을 빨아줘야지. 자, 일단은 뭐 여러가지 작전이 있는데 일단 기본 작전으로 몰빵 작전이 있죠. 그리고 왼쪽엔 마법사, 오른쪽엔 궁수, 뭐 이렇게 가면 대충 되지 않을까? 혹시 통과하는 놈 있으면은 할 수 없지 뭐. 나와. 야, 내가 좀 때려야지 레벨이 오르잖아. 때리라고. 근데 지도처 맞고 있군요. 쉬면 좀 체력이 늘어나겠지? 근데 얘 공중 공격할 수 있는 거 맞아? 왜 주먹으로 때리고 있냐? 좀 수상한데? 공중 공격할 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갑자기 드는데요, 얘가? 죽은 활. 딜은 좀 도와주시고. 뭐 많이 통과할 것 같으니까 불쇼 좀 한번 해주시고요. 뭐가 내려오겠어. 쇼를 해주면 되죠. 뭐 별거 있나? 편안. 저기 좀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영웅 모드에 걸맞은 난이도를 하려면. 뭐 이러다 갑자기 털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다 이거죠. 레벨이 자꾸 올라가지고 에너지가 달질 않네.
뭔가 반반 피자 느낌 나지 않습니까? 뭐 여기를 지나가질 못하네. 이쪽 영웅이 너무 세가지고 저 혼자서 일당 100이요? 물론 이쪽에다가 이것도 때려주긴 하는데 이 대포 차이가 좀 심하잖아. 이거 다 극복한다고요? 대포 차이? 아, 마법사 업그레이드 했는데 돈이 왜 이렇게 드냐? 대포 말고 마법사 쪽에 좀 신경 써줄걸. 어차피 이번 판은 대포보다는 마법사랑 아처타워 판인데. 이상한 업그레이드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떨리는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줄까요? 그럼 뭐 여기는 영웅이 딱 맞고 있으니까 뭐 아무도 통과 못하고 좀. 불쇼 한번 해주시고 또 불러. 돈이 참 많이 남는군요. 반반 좋다. 반반 느낌 좋아 아주. 이쪽은 대포가 이거고 이쪽은 대포가 이건데 쉬. 영웅 하나가 좀 차이가 심하네. 통과를 시켜준다고? 물론 이쪽에다가 불쇼를 한 게 더 크긴 하겠다. 불쇼 좋고요. 레벨이 오르면서 또 체력 다 차버렸고. 이쪽 너무 뚫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영웅이 한번 가줘야 출장 나가줘야겠는데? 괜찮은가? 괜찮은 것 같네요. 지금 또 보니까. 아 무섭다. 얘는 왜 체력이 안 다니 근데? 저런 무식한 놈들하고 맞짱을 뜨고 있는데? 요거 나오냐? 사령술사? 네크로맨서는 조심해줘야지. 끊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네크로맨서는 부르지 않을게요. 사거리 지리시고 불러야 되겠네요. 다 죽여버렸네. 죽여. 바이바이. 얘네는 새끼 까기 전에 빨리 죽여야지. 안녕히 계세요. 체력 다 채웠으면 다시 가세요. 이게 좀 대포가 너무 약하긴 하다. 대포 맞고 죽는 놈이 없네 이쪽에서. 떡! 그래 이 정도면 뭐 떡 됐나요? 자 열심히 깔아놓은 공수와 마법사들이 힘을 쓰나 봅시다. 좀 술렁술렁 지나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왼쪽이 역시 공수해서 그런지. 아니 이거는 미사일이 왼쪽으로 날아가서 그렇구나. 마법사보단 조금 효율이 좋을지도? 얘 공중공격 못하네. 멀뚱멀뚱 보고 있네. 왜 공중공격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드디어 뭔가 개떼 같은 게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어차피 통과는 못하겠죠. 야 그냥 1대1로 마창 뜨고 있네 그냥.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아 되지겠는데.
원샷 원킬이 필요한데? 뒤로 가서? 뒤로 가서요? 죽겠지? 안 죽으면은 여기 고렘 하나 부르고 고렘으로 몸빵하면서 불쇼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얘 몸에 뭘 두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고렘 대 고렘 좋고요. 정도면 최후의 보루 아이가? 얘는 왜 놀고 있어? 사령호술사 또 나왔네. 이쪽도 미사일을 좀 쏴주죠. 미사일은 항상 환영이니까. 아니, 싸움 안 하고 되게 눈이 안 보이나봐요. 장님 컨셉인가? 싸움 안 하고 놀고 있어 맨날 보면. 편안. 좀 뒤로 보내주는 마법사가 있으면 통과 못하겠죠? 무슨 수로 통과를 하겠어. 미사일도 좀 쏴주시고. 얘는 또 놀고 있고 레벨이 높은데도 맨날 놀고 있어. 휴식이 부족하다니까 뭐 뭐라고 할 순 없는데. 원샷 원킬이나 좀 넣어줄까? 죽여드립니다. 세긴 하구만. 그래도 여기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야. 이걸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낫나? 원샷 원킬을 하는 게 낫나? 영 싸우고 있냐? 뭐 별로 자기는 안, 자기가 안 죽긴 하는데 뭐 특별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진 않네. 그런 의미에서 역시 윈터송이 갑이죠. 야, 너 뒤에 있는 사령술사인지 뭔지를 네가 해결을 해줘야 돼. 근데 앞으로 자꾸 튀어나오죠? 정신 못 차리고. 여기서 맞짱 떠. 여기서 맞짱 뜨면 해결되는 건가 이게? 사령술사를 찢어 죽이자. 야, 얘 죽이라고. 놀고 있니 자꾸. 반반 치킨 아주 잘 먹었고요. 그 다음이 어둠의 타워 보스판이죠. 하지만 보스는 안 나온다는 거. 영웅 업그레이드 레벨이 있는데 제가 몸빵을 좋아하긴 하지만 꼬라지를 보니까 마법사가 결국은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연쇄 번개까진 필요 없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또 얘를 데리고 왔네. 그냥 쓰던 거 써. 귀찮다. 위아래서 지지미로 섬멸을 해주면 되는 거죠. 미사일로 섬멸을 해줘도 되는데 일단 여기에다가 테슬라를 놓고 통과하면 안 되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 사실 테슬라가 갑인데 공중병력 나오잖아. 마법사 정도 하나 나누죠. 가자. 망했다.
영웅을 예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닌데 윈터송 정도는 데려와 줘야지. 야, 영웅 개쩌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얘는 좀 많이 야가죠? 그리고 공중병력에 개복칠해가지고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고 뭐 할 수 없죠. 하는 일이 그건데 계속 공중병력이네. 그래도 여긴 통과 못하지 절대. 테슬라를 하나 더 넣자. 못 견디겠다. 얘는 아직도 1레벨. 세상에나 진짜 인여다 인여. 이렇게 인여면 안 되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얘들 다 때려잡을 수 있으려나? 요게 테슬라가 되면은 좀 때려잡을 수 있을 듯. 공중병력을 상대로 쏴버렸고요. 오케이. 지지미는 없지만 그래도 공중에다가 딜을 넣을 수 있으니까 일단 한시름 놨고. 공중병력이 엄청 나오네 이 판은. 좀 지져주면은 그래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야. 오케이. 몹은 지져지니까 다 사라졌죠? 야, 그래도 공중 애들이 효자다, 효자. 막을 수만 있으면 돈을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완전 효자. 야, 얘는 아직도 2렙이야. 이거 지나가는데? 설마. 오케이. 자, 레벨 올랐고요. 이놈 저놈 막 대충 올리다 보면 언젠가 대충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근데 역시 마법사가 짱이야. 너는 죽겠다 얘. 제어로 깨어나라. 아, 영웅 모드에는 보스가 안 나오니까 뭐 연타해야 되고 그런 일은 없겠죠? 위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아래가 있어. 위로 가서 뭐하냐. 아이고, 다 쓰러졌고. 얘는 왜 죽어가냐. 지지미 파워가 좀 부족한데요? 인중 지지미가 필요한데 거의? 3중 지지미 가자. 테슬라가... 아, 지지미 말고 미사일 쏘자 여기다가. 야, 이거 회고를 못 먹네. 약하긴 해 테슬라가. 아, 그리고 얘가 너무 레벨이 안 올랐는데. 레벨이 좀 오르셔야죠. 5렙 됐고요 이제. 아, 겁나. 좀 많이 후달리는데? 해골이 왜 이렇게 세지? 그냥 해골 데미지가 개쩌네. 일단 그래도 해골 안 나오면은 별거 없군요. 가서 좀 때리면서 경험을 좀 쌓아봐. 경험이라는 거. 돈 좀 주나?
일단 별로 안 주네요. 영 죽지 않게 잘 보살펴 줘야 되고. 야 이거 겁나 센데? 옛놈의 해골이 저렇게 세디야? 해골이 좀 세네. 자 버텨봅시다. 때릴까? 때려야겠다. 때려야겠어. 하나씩 해주고 얘도 좀 올려주고. 여기는 또 왜 이렇게 많아? 너 앞에 나가서 싸워. 이제 영웅이 좀 데미지가 들어가는데요. 약간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가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제 좀 들어가네. 레벨 6 정도 되니까 쓸만하구만. 아 뭘 깔아줄까요? 뭘 깔지 말고 레벨업이나 하자. 오 이게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나? 이게 가자마자 화살이 1.4당해서 죽을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는 아니네요.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레벨이 오르면서 잘 버티고. 왜 이거 싸워? 왜 안 싸워? 뒤에 해골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다 네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지져주면 이 궁수는 금방 잡겠죠? 아 얘 레벨 빨리 올려야 되는데 놀고 있네 자꾸. 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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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짐이 지직 지직. 레벨 좀 오르나요? 경험치가 별로 안 생기는 느낌이에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얘 놀고 있어 자꾸. 좀 멍청한 것 같아. 자 이제 8렙 됐고요. 거의 다 레벨 다 올랐으니까 다람쥐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피하면서 별로 안 맞는 줄 알았더니 다쳐먹고 있었네. 다쳐먹고 있어서 알고 봤더니 여기가 좀 위험하구만. 저 아래가 위험하다 이 말이야. 최후의 보루로 고래 하나 세워주죠. 10렙 못 찍냐? 위쯤에서 좀 날아간 애들 창을 맞춰주죠.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붙여먹고 있네. 유셜라 패스고 자시고 가네 뭐. 통솔 쳐. 뒤가 뚫리는데요. 뒤통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뒤에 해골이 문제구만.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원샷 원킬도 좀 써주면 좋겠는데 아직도 10렙을 못 찍었어. 싸움 안 하고 뒤에서 자꾸 구경하고 있어. 이거 쓰지 말고 좀 기다려 볼까요 일단? 뒤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 지직지직 하다 보면 뭐 네크로만서도 금방 죽네. 뒤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랑 죽이기 다 있고. 죽이기 좀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이 원샷 원킬이 더 필요하구만. 이쪽이 좋겠어. 얘는 무슨 디버프를 먹은 거야? 슬로우인가 그냥?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거 또 뒤로 들어온다. 또 뒤로 들어와. 그렇다고 뒤에만 있으면은 레벨이 안 오르잖아. 아, 이게 마지막 웨이브네요. 지금 봤더니. 아, 10렙 찍었다. 지금 봤더니 이게 마지막 웨이브야. 별거 없는 상태였군요. 여기다 대충 때려주면 끝나는 거 아닐까, 그럼? 어떻게 당하겠어요. 뜨거운데. 영웅 모드가 더 쉬워져 버렸네? 영웅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레벨 젠도 없어지고. 보스만 안 나오잖아. 무슨 영웅 모드가 이래? 돈이 남아돌아서 어쩔 줄 모르고 아무것도 업그레이드 안 한 모습?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영웅 모드 다 깨봤습니다. 다음부터 다시 요 순서대로 신규 스테이지들 깨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전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데, 뭐 이 정도만 돼도 뭐 거의 쓸만한 상태니까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